네, 안녕하세요. 엔재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비디오로 찍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이런 목소리 한번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리마인드 하는 것기도 해요.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기도 한데 이게 좀잘안 들리는 게 전달이 좀안 되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또 약간 반복을 해보면서 다른 쪽의 질문도 약간 이렇게 제가 받아와가지고. 한번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한번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온 질문 같은 경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목적인 비디오는 아니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보면 지금 2학년을 수료한 학생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라이노 파이썬, 그다음에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를 공부해가지고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초적인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며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요. 이 부분이 이 문장이. 자,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고민이 많아 엔제님의 영상이나 KICDT 컨퍼런스를 보면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봤습니다. 예. 활용 방안은 많이 보았지만 제가 당장 학교의 설계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사례라고 생각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NJ님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아 NJ님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고 학교 지도 교수님과 몇번 상담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조언을 들은 뒤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현재 제 문제는 코딩 실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저만의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가 모자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툴적인 부분, 그라스호퍼, 코딩, 그다음에 건축의 펀드멘탈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고민한다. 이제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걸 요약을 하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야? 이거 이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거. 또 다른 질문 제가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단체 톡방에 왔던 건데 이것도 사실 이거 질문을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좀 복잡한데 제가 지금 이두 질문을 모아가지고서 한 번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자, 지금 여기서도 보면 지금 최근에 GAN,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든지 Auto Encoder 같은 걸로 그 디자인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들 혹은 뭐 쉐입 그래머, 쉐입 그래머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MIT에서 하는 그 스타인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쉐입 그래머 인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혹은 뭐 휴리스틱이라든지 디자인 제너레이션 방법들을 비교해서 딥러닝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연구들에서도 벤치마크하는 방법들은 같은 컴퓨터 도메인에서도 많이들 해서 건축적 관점이 궁금하더라고요. 건축 디자인 전문가분들 입장에서 딥러닝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에 보통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주는데 저는 앞에 봤던 질문이랑 이 질문이랑 다 동일하게 뭘 느껴지냐면은 이 질문들은 결국 이러한 기술들과 이런 컴퓨테이션이 과연 건축에 어떻게 쓸수 있냐, 디자인을 어떻게 쓸수 있냐,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 그런 게 결과물이 있냐, 뭐 이런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걸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풀수 있냐라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인데, 이게 굉장히 짧은 대답을 딱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코딩을 공부하시고요. 각각의 기술들을 한번 내가 모델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딱 와닿아요. 아, 이거 이 문제에 쓰는 거구나. 아, 저거 저 문제구나.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트랙들이 계속 가서 무궁무궁 이렇게 꾸물꾸물꾸물 계속 가면은 전혀 다른 언더스탠딩으로 가요. 나중에 화해가 안 돼. 저도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있다가 누구 자기 아는 교수님이나 어디 발표해서 봤대요. 제가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하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뒤져보면은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백그라운드하고 전혀 달라. 예를 들면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나타나가지고 K-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무슨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 생각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생각 외의 범주 것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나는 뭐 그쪽에 트레인 되고 그쪽에 대해서 열심히 시간을 쏟아가지고 학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컴퓨테이션 디자인은요 그냥 계산기입니다.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저도 제 책에다도 설명해 놨지만 어떤 그렇게 써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있니? 뭐 여기서도 뭐 갠이 어떻고 뭐 오토인코더가 어떻고 쉐이크레머가 어떻고 그냥 이 각각을 공부해 보시면 이게 뭐 하는 툴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디자인에서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네. 그러면 이 도구를 갖다 쓰면 되는 거겠죠.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어떤 자전거 타냐? 오프로드로 갈 거냐? 아니면은 또 사이클 같은 걸 탈 거냐? 아니면 내 여자친구랑 같이 탈 거냐? 아니면 내가 내 딸, 아들, 내 조카들 처음 자전거를 가르칠 때 쓰는 자전거를 탈 거냐? 각각 용도에 따라서 자전거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하나의 자전거 갖고 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이거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냐 아니냐 아니면 뭐 여기선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냐 얘는 이렇게 여기서 딥러닝 썼으니까 이렇게 쓰면 또 되겠네 이건 이거는 딥러닝 썼으니까 이건 동일하게 문제가 해결됐겠네 약간 이런 부분들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저도 지금 건축에서 딥러닝 써가지고 했던 예제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예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 모델 네트워크는 그걸 피팅하는 게 아닌데 자꾸 다른 것들 막 집어넣고 결과물이 딱 나오니까 거봐 이건 인공지능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짜짓게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 네트워크들이 뭘 하는지를 알고 코딩도 아까 처음 질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질문자들도 보면은 당장 학교 설계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시킬 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거 공부를 계속 해보세요. 앞에 보시면 지금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보면 익숙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컴퓨터로 기술할 때 내가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언어들이 생긴다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컴퓨테이션에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있죠. 뭐 휴리스틱이든 디터미스틱이든 아니면 브루트포스든 아니면 뭐 몬테카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 머신러닝 키워드, 팬시한 키워드든 뭐든 이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맞는 피팅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있으면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것들이 너무 많은 의미를 갖다 부여하고 이것들이 막 something special로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이 키워드를 갖고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약을 팔기 시작하고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가끔가다 이런 것들 물어볼 때 좀 약간 세게 대답하면은 한 1분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1분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직접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데이터를 다뤄본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읽은 것들 반복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바인딩 걸어갖고 쓰는 수준인지 한 1분, 2분만 이야기해보면은 대충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 언더스탠딩이 달라요, 다. 그리고 다른 언더스탠딩을 향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왜 잘못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거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다 맞다고 주장하진 않아요. 저도 사실 수많은 검증을 통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학습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오게 되면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던지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넘어가든지. 근데 제가 NJ 채널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항상 그래왔거든요. 항상 내가 저는 그냥 여기서 일개 그냥 해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리를 맡고 있다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막 이런 타이틀도 딱 달고서 몇 개 키워드 딱딱딱 얘기하면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맞을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의 계속 확증 표현들이 막 발생이 되다 보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지. 예. 제가 이거 책에서도 다 적어놨던 이야기들인데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채널을 만들고 자료를 이렇게 드리면서 강의를 만드는 게 최대한으로 이 인더스트리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인더스트리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리 잡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밖에서 보는 처우라든지 우리의 어떤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건강해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예. 이거 뒷걸음질 치게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을 쓰면 안 돼. 전통적인 디자인이 맞아. 라고 막 주장하는 것들도 뒷걸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다이렉틀리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거고, 인다이렉틀리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누가 봐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데, 이것들이 된다고 얘기하는 이제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위치에서는 얘기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믿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맞았겠지. 또 그 정보를 갖고 와서 저한테 역으로 물어봤을 때, 너 이거 왜
너가 얘기하는 게 다른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약간 멘붕이 온다는 거죠. 그거 아닌데. 그 제가 그 책에서도 썼던 예제인데 그런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그 한 박사님이랑 데이터를 통해서 논문을 쓴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거지. 근데 그분이랑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제 이제 직업병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근데 말이 안 통해. 계속 튕겨져 나와. 이거 왜 그러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딱 보니까 아 그분은 데이터를 엑셀로 가공하시는 분이었어요. 엑셀 가지고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시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다 깨나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예. 저는 그분이 하다못해 최소한 파이썬이라도 쓰시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에 맞춰서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연구에 맞춰가지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친다면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겠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 그 인더스트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단계고 항상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어댑트하고 발전시키고 그게 편만하게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 나온 세대와 그때 나온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잘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의 세대들보다는. 그런 걸 아는데 적어도 제가 적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변화 단계에서 가속도는 못 붙일 망정 드래그는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게 학생 과정에서는 제가 이해를 해요. 배우는 입장이니까 잘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해보면 이게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적용이 된다니까. 달리기 해서 어디다 써먹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달리기 하면은 편의점 갈 때도 쓸 수도 있고요. 축구, 농구, 어떤 육상 스포츠라든 달리기가 기본이고요. 그러면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론 여기 KICDT 컨퍼런스에서 다뤘던 대주제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아주 마이너한 사소한 작업에도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함수 하나라도. 이 함수는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뭐 휴리스틱한, 쉐입그래머틱한, 쉐입그래머도 셋업 룰이겠죠. 그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이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 거야. 필요한 부분에. 근데 이것들을 뜯어서 접근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는데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데서는 이제 약을 팔 수밖에 없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들었을 경우에는 저 사람 오히려 다 안 좋은 정보를 다 뿌리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제가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고 사실 그거를 조금 바로잡고자 하려는 했던 게 NJ 채널이고 NJ 채널에서 얘기하는 게 100%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뭐 잘못된 거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선배로서. 그리고 인더스트리에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거 별거 아닙니다. 공부하시고 이해에 맞게끔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서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뭔가 썸씽 스페셜 딱 상정해놓고 딱 뭔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목소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걸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본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 선배들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또 도구로서 너무나 편만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조금씩 공부하면서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유행 타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 이 인더스트리 한 20년 있어 보니까 진짜 유행이 몇 개 있었다니까요. 유행이 뭐 VR도 AR도 있었고 파라메트릭, 뭐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키워드들 유행들이 있었는데 다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때 유행 타던 분들 지금 다 찾기 힘들어요. 유행과 같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그런 거에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펀드멘털한 부분들을 타고 그냥 유행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냐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페셜리스트를 튜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 자꾸 뭔가 썸씽 스페셜부터 시작하지 말고 아주 단순한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을 통해서 NJ의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읽으면서 입문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책 보시면 거기 지금 제가 이런 목소리를 좀 녹여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개념을 잡자. 그래서 그 개념을 잡아놓고 뭔가를 하자.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 예, 좀 제가 쉬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괜히 올리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올렸다가.